안녕하세요. 수유가 TV의 정준환입니다. 고가의 수입차나 국산차를 리스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요. 정작 어떤 사람이 리스를 이용해야 정말 유리한지, 어떤 사람들은 리스 자체를 이용하면 손해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소비자들이 이용을 해야 이득인가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는 이두 가지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진 상품으로 태초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첫 번째는 바로 비용 처리입니다. 내가 리스를 함으로써 월 80만 원, 연한 천여만 원 정도를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리스사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의 대상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120억 이상인 외간 법인은 그냥 논외로 치고 중소 규모의 리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세 주체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주체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 직장인에게는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절세 방안이나 이것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차량 구매에 따른 연말정산에 350만 원 정도를 플러스 해주는 정도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실제 리스를 많이 하고들 있죠. 두 번째, 법인 사업자는 취득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리스를 해서 비용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법인 차량은 자산으로 잡혀서 그것을 정률법이나 정액법에 의해서 4, 5년간 감가상각을 시키고 필요 경비를 처리를 하고 운행비나 수리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판매를 할 때에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구매를 할때 들었던 조달을 했던 금융비용과 포함을 해보면 결국은 리스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은 리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이익이다 이렇게 될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일 30만 원 정도 매출, 월 천여만 원, 연으로 따지면 8,500에서 1억 5천 사이 요 부분에 해당하시는 사람들 경비로 처리하면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하의 소상공업자들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즉, 금융 조달 비용을 더 낮춰서 일반적인 5.9%짜리 이자로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는 돈이 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매출이 1억 원 구간 정도 있는 분 그중에서 매입 자료가 꽤 많다면 이도 역시 크게 이야기할 것은 안될것 같은데 매출은 많은데 매입이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천만 원은 처리를 하게 되면 연 세금 소득이 대략적으로 300에서 350 정도를 소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300이나 350만 원 정도를 절세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할부로 이자를 내는 것보다 3년 정도는 천여만 원 정도를 더 세이브할 수 있다. 물론 중도에 엑시트를 하거나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어떤 직업군들이 대부분 이런 직업군이냐?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연예인, 방송인, 그리고 고소득 프리랜서, 요즘 좀 뜨고 있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전문 직종들, 병원, 개인 병원 원장님들, 동물 병원 원장님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물론 본인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매입이 상담이 많고 일종의 창작적인 부분들이 꽤 있어서 매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리스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방송인 김구라 씨 아시죠? 예전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차도 그리고 집도 현재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역시 절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 이야기 드리는 맥락과 동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리스를 하는 이유는
명의가 내 명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내 고가의 차량을 내 명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수가가 높아지지 않음으로써 내 재산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리스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수익이나 재산을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수입차나 고가의 차량을 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더 이상 재산세가 더 내지 않아야 되는 무늬만 직장인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 이러한 사안에, 특수한 사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고려를 그것도 금융리스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리스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직장인,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명의를 내 걸로 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무조건 법인은 되도록이면 리스를 해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개인 사업자, 아예 매출이 적다면 고려를 하지 말아라. 그냥 낮은 이율에 할부를 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매출 구간이 월 매출 한 천여만 원, 연간으로 봤을 때 1억 원 정도면 내가 매입이 적은 개인 사업자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차도 중요합니다. 좋은 가격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 경제 여건과 신용,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살펴보는 좋은 조건에 차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리스 누구에게 정말 이득인가요?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 좋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